알겠습니다. 4월 1일.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지난해 가을 집회 때 우리 김천 목사님이 세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3주 동안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첫날 하신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첫날 하셨어요. 첫날. 이열리 목사님 세번 말씀하시고 우리 김천 목사님 세번 말씀하실 때 서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상의 없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알았어.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면 만약에 내가 오늘밖에 없다면 무엇을 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열리 목사님도 그 전해에 내가 내년에도 말씀할 수 있겠나 해서 마지막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도 이제 이번 가을 집회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 말에 아마 상당히 함축된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다 저는 생각이 들고 한 번밖에 말씀할 기회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비장감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가을 집회 끝나고 나서 모든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본인이 이미 장차되어질 일을 갖다가 생각하고 하신 말씀 같더라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인가? 사도들은 베드로, 바울, 요한 이 사람들이 세 명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교회 문을 연 사람이고, 바울은 건축한 사람이고, 요한은 그 틈새를 메꾸어서 교회를 완성한 사람으로 이세 사람을 엮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김 목사님은 우리들도 각자 자기 역할을 각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찾고 교회를 찾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각자 개인적인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우리는 다 다른 이유로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집이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의 터가 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배필이다, 뭐 종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기초 같은 드내야 된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터 위에 세우면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 그치?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집이 다 무너지듯이.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바로 이 반석,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다. 김 목사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사람이 사람의 여러 대를 거쳐가지고 온 사람, 마지막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집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땅뿐만 아니고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다 흔드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땅도 흔들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하늘도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흔드시는고 하면 진동치 않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흔드신다. 그렇게 해야 흔들었어. 흔들릴 건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막 어찌할 거 어찌할 거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흔들리는 것도 축복이다. 왜?
흔들림을 나면 흔들릴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딱 남을 것이니까. 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를 얻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이 터를 그리스도라 했다. 왜냐하면 이 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가 바로 이 터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면, 야, 이게 복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들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흙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지만, 그 흙이라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침해를 쉽게, 물로 인한 침해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유혹도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흙으로 지어진 인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흙은 물이 덮이면, 물이 슬슬 스며들어오면 흙이 부실부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뭐 여름에 우리 홍수가 나고 여름에는 막 담장이 약한 기초가 약한데 있는 집들이 막 허물어져 가지고 물난리를 겪고 하는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 흙 위를 덮으면 그 물은, 그 집은 이제 붕괴되어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터를 갖다가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돌로, 보석으로 훨씬 강화된 생명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셨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터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 이 사람은 산원으로 지어졌지만 금방 유혹받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타락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 전 1, 2장에 보면 타락하기 이전의 어떤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이렇게 삼는 데는 태초의 아담으로 돌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운명 안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그 예수의 운명과 연합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고 왔지 않아요? 그래서 강화된 사람, 물샐틈 없는 사람은 반석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반석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 수가 없잖아요, 반석은.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안에 구속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실 때그 목표죠, 목표. 그래서 문을 열어놓아도 사탄이 절대로 틈팔 수 없는 상태고,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진주문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열려져 있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이 승리의 문이기 때문에 사탄이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저도 이제 우리 영서 형제가 늘 가잖아요. 형님, 뭐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매일 질문, 우리 서로 통화를 자주 하는데, 내가 늘 물으면, 형님 괜찮아요? 물으면, 아, 나 괜찮지. 왜?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내가 있으니까. 야, 그 흔들리지 않는 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예?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다는 거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바깥 환경에 이제 쉽사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들의 터를 이야기하셨더라고. 우리의 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단번에 생긴 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토대 위에서 구축된 터다. 사람은 이상하게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예, 이거 내가 처음 발견했다, 처음 얻었다, 이런 갈 때는 앞에 그 싸그리 무시해야만 내가 발견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역사적 사실 위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게 인지, 사람의 생각 같아요. 내가 오늘도 이제 어디 갔다 오면서, 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내 조상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라. 내 조상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하고 연결되는 내 조상들은 죽지 않고 살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라. 그죠? 만약에 내가 오늘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도 없지. 내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손자가 있는 거라. 근데 사람 이상하게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그래서 역사 비평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는 역사 안에 있어요. 역사 안에 있으면서도 역사를 비평한다. 이게 모순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완전하게 역사 바깥에서 있는 존재로서 역사를 비평하면 그건 말이 맞는데 자기도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역사 안에서 역사를 비평한다. 이런 사실을 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돌 하나만 가지고 건축할 수가 없다. 수많은 돌들이 연합해서 첨로해서 건축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고 교회인데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드시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열두 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고 이스라엘을 건축하는 데는 또 열두 지파, 열두 돌이 필요했잖아, 그렇지?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도 열두 보석이 필요했듯이 건축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 혼자만 깨달았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집이 될수 없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그 길을 간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진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참 중요해.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오늘 내가 있다 이러면 사람이 너무 겸허해지거든요. 내가 자고할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스스로 오늘 하늘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은혜로, 조상들의 은혜로 내가 오늘 있고,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로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온 많은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교회 데리고 간 것들도 참 감사하더라고. 어릴 때는 원망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괜히 교회 데려다 놓고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했다. 근데 그 교회라도 갖다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생기고 예수에 대한 인식도 생겨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영원한 인생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어느 하나가 버릴 것이 없고 연결되어져.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 되고 돌과 돌 사이에 중간에 돌을 하나 빼버리면 그 건축이 부실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부실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리다 말하면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구약이다 하면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 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 그 시대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율법을 새롭게 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앞에 세례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실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이 메시지를 올려놨던데 아주 세례요한하고 우리 예수하고를 대비를 너무너무 잘 해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뭐 이열레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오침한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은 것처럼 결국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연하여져서 오는 거라. 부분 부분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길을 예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물꼬가 트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를 표현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참이 말이 참 멋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나 서로 연하여져 있는 거라. 세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셨잖아요. 우리 세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고 우리 인생을 끝낸 사람이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니까 서로 대비되지만 또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 이게 우리가 그냥 형제들이 이제 겸손하게 우리를 한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점도 계속 점점점점 찍히면 선이 되잖아요. 그 수많은 점들이 선이 되고 이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되면 면이 모이면은 또 입방체가 돼서 건축이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한 점이지만 이 점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야, 신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짓고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때까지 그 길이 얼마나 멀었습니까? 시간도 많이 소모되었지만 그러나 그중에 어느 것도 없어서 될 길은 없는 거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닦는 그 털을 닦는 그런 길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음이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져 있는 그 표현은 그때로서는 최선이었지만 그런 길들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예수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겠나. 저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교회가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됐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털어내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라. 그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모든 것이 그때로서는 최선이었고 그때로서는 다 온전했고 다음 사람을 위한 밑거름이 돼서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우리 앞에서 먼저 살았던 사람들 진짜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 영수 형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할 때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감사가 적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누군가 위에 섭리해져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도 자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올려도 올려가지 못하고 누가 내려도 내려가지 못한다. 옛날에 이엘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 절대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 없는 영혼이 한 자리에 딱 못 박힌 자리가 있습니다.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 우리 그 자리에 딱 못 박혀서 이 예수와 한 자리로 딱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자고할 수 없죠. 절대로 자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 사람이지만 이 구약 전체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는 거라. 이 사실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여러 형태와 모양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그 선지자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제 김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가 딱 죽었잖아요. 그 나무가 잘려나간 거지. 그루터기만 딱 남게 되었는데 그 잘려진 곳에 우리가 곧 접붙여졌다. 우리가 그 잘려진 곳에 접붙여진 사람이다. 그런 뿌리를 향해서 우리가 자고할 수 없는 거라. 이 뿌리가 없었으면 우리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옛 선지자들의 이 털을 갖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상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조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현재 입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이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들으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이 세 가지인데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한 내용이 세 가지라고 김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뭘 했는가 하면 예수의 역사적 실체를 보존하고 증거했다. 역사적 실체를 보존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삶을 죽음으로 함축했다. 예수의 삶 전체를 갖다 죽음이라는 걸로 딱 함축했다. 그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함축된 죽음을 갖다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해했다는 거야. 자신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이제 대속과 구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하고 열두 제자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 역사의 실체를 보존하고 증거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예수의 말씀과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건 이제 예수와 함께 산 사도들이 증거한 것. 그걸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 예수가 사람으로 와서 살다가 가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땅 위에 살던 그 예수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관념 속으로 사라질 사람들이죠. 이제 관념적이 될수 있는데 예수는 관념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숨쉬고 먹고 자고 함께 호흡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이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성이다. 관념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역사 안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거 이제 첫 번째 그 사도들이 한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예수의 삶을 죽음으로 딱 함축시켜 놨는데 어떻게 함축시켜 놨는가 하면은 이 사도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의 죽음을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일 거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예언되어진 그 죽음을 예수와 딱 접목시켜서 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대속 제물이구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인식했다는 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대답을 구약을 통해서 대입해가지고 깨달았다는 말이죠.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의 제물로 해석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대속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배경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인식들이 깔려져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함께 산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들었는가 하면 바로 이 열두 제자들을 따라다 열두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들은 거라. 예수의 죽음을. 그런데 듣고 바울이 깨달았죠. 아,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바울은 이제 예수의 열두 제자들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죽음을 인식하게 된 거야. 예수의 구속 안에 와서 보니까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100% 이해가 된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정체를 밝히게 죽으셨구나. 그래 예수는 그냥 자기 혼자가 죽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가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라고 할 수, 그 죽음을 보고 제자들이 볼 때에, 아, 제자들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바울은, 야,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있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로 새롭게 한 차원, 다른 차원에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인식한 그 인식보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어디 보자 고린도후서가 거기 보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었다는 거라 바울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었다는 거죠. 이래서 구속의 복음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인식되어진 것이.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깨달음과 더불어 이 예수와 함께 죽은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게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어떻게 바울은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되어졌는가? 이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인식하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그날 첫날 말씀에서 김천 목사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서 또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엘레 목사님은 구석이 좀 대석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나는 잘 이해된다 해가지고 이제 결정타를 날린 거지. 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예수 안에 포함된 이 죽음, 제자들이 우리를 위한 죽음, 대속의 죽음이 발전적으로 해석되어져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구속의 죽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죽음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을. 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이 첫째 날 말씀을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다. 아, 수많은
내 앞에 하는 선진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조금 더 거기에 더 보태는 거다. 그럼 다음에 내 다음 올 사람들은 또 내가 더 보태는 여유에 또 첨가해져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뭐 최종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세 종류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동방교회잖아요. 동방교회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 연합이 목표고, 서쪽으로 간 것은 지금 로마로 갔으니까는 서방 캐톨릭이 된 건데, 여기는 캐톨릭은 성화가 목표고, 거기서 캐톨릭이 이제 뭐 타락해서 개신교가 튀어나왔는데, 개신교의 목표는 뭐냐면 오직 믿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이 연합과 성화와 의롭다 함, 이게 셋은 사실은 다 합치면 하나라. 다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아담의 인식은 조금만 달라도 틀려도 다 가르기를 원하잖아요. 아래, 그래서 이건 동방교회야, 이거는 서방 가톨릭이야, 이거는 뭐 개신교야, 이렇게 다 가르지만 사실 더 깊이 알면은 우리가 다 하나로 만나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 하는 거 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다르다 하는 게참 중요한데. 근데 우리 한 사람 안에서 탁 발견되고 나면 이 다르다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르다 하는 게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르다는 것이 포용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포함해 죽음. 이게 이제 우리까지 와서, 우리도 뭐 예수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인식하면, 내가 바로 예수 안에, 예수의 죽음의 운명 안에 우리가 함께 첨가해진 것이 인식되어지잖아요. 이 사실 인식되어지니까, 우리 인생에서 흔들릴 게 없는 거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더 이상 따라 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누군가 본 것을 토대로 점점점 더 분명하게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은 온 인류를, 만인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해도 눈 것부터 해지는 것까지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할수 없듯이 모든 사람을 포함되어져 건축되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이 정말 활짝 열려야 되죠. 우리가 다르다 해서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부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 위에 세워졌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가 확고한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사도들이 첨노해졌고, 이 사도들이 확고한 터 위에 우리가 그 위에 첨노해져서 오늘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그 계획 안에서 탄생한 것이죠. 아담은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흙에 새겨진 말씀을 쉽게 지어지지만, 모세는 연단을 거쳐 돌이 됐고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돌판에 새긴 말씀이 예수 안에 왔어. 성육신이 돼 가지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 분명히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이제 분배해 주니까, 야, 이 사람을 보니까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썩을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예수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부활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다 끝났는데. 다 끝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터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걸 교회 안에서 보고 있어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리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영광의 광채인 그 광채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집에 모퉁이 돌이 계신 분이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되면 없으면 건축이 안 돼요. 이쪽 면하고 동쪽 면하고 동서 남쪽 면하고 만나려고 하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쪽 면하고 북쪽 면하고 만나려고 해도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모퉁이 돌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집은 여러 개의 벽을 연결해서 지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너희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나는 옛날에 이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됐어요. 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바로 우리가 버렸던 그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된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은 써놓고 있는 거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과 선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있단 말이야.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이 사람이 바로 진모퉁이 여기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멘.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만나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일입니다. 나는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 두시 모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또 막 순태 형이 한 두 달 하셨는데 저보고 말씀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난 난감했거든. 근데 그 우리가 두시 모임 시작하기 전에 윤재 집안하고 우리 집안이 딱 하나로 연결이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두시 모임에 가서 말씀을 하겠으며 또 말씀을 한다고 해서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막 윤재 보고 막 이렇게 하자 해서 두 하나로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걸 보니까 윤재가 자기의 죽음을 안고 와서 우리 하나가 된 거라. 이게 너무너무 하여튼 성경 안에 있는 그 내 죽음이 아니거든요. 예수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 된 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기가 막히다. 우리의 터는 어느 터 위에 있는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이렇게 건축이 되는 거라. 우리 두시 모임이 바로 그런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또 형제 자매들의 죽음의 터 위에 그렇게 우리가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영일 형님하고 우리 순택이 형님하고 순무기하고 도준이하고 막 그러니까 막 계속 그 죽음의 첩노이고 뭐 허물어질래 허물어질 수 없는 그런 기초들이 다 다져져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모퉁이 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변화됐더라도 모여서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야. 혼자서 죽을 수 있고 혼자서는 뭐 변화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연합이 안 되고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60개의 널판이 있잖아요. 20개, 10개, 20개, 10개 이렇게 지어져 있다 그러는데 높받침하고 그 기둥 위에, 녹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잖아요. 연결하는 것은 은갈고리하고 은가름대. 근데 이 갈고리가 없으면, 연결되는 갈고리가 없으면 그 널판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라. 노선 심판받은 것을 상징하고 어느 구석을 상징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내 피로가 아니고 하나님 피로 때문에 불려져 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몸으로 피부로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고 느끼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허공에 떤 말씀이 아닌 거라. 어떻게 이들이 연결되겠어요? 십자가 앞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하고도 온전히 만나질 수가 없잖아요. 이 십자가 자리에 와야만 누구도 차별 없이 만날 수 있고 이 자리 위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날 또 이제 김 목사가 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 한번 했다가 또 시급했지요. 그리스도는 마누시오 마누 안에 계신다. 이 말씀 했다가 막 누구한테 박살 났는데 우리 이열레 목사님도 어제 하는 것도 똑같이 쓰시대. 그리스도는 마누시오 마누 안에 계신다. 그래도 이 목사한테는 아무도 안 대들더라고.
참. 그래, 참. 이 차별이 있는 거라, 차별이 있어. 누가 말하면, 애들, 누가 말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말씀, 우리 김천 목사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찝으라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자기는 찍겠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아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지어질 때부터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를 갈라놓는 어떤 행위와 생각 차이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만유시다. 예,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누구도 다르지 않다. 요즘 점점 갈수록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알아지고요. 아, 우리 형제들이 정말 이렇게 보석 갖고 나는 걸 요즘처럼 실감할 데가 없어요. 야, 이렇게 막 물이 경주처럼 흐르니까 돌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보석으로 탁탁탁 변해가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야, 언제 우리가 이런 형제 자매들한테 보석으로 얘기했던가. 그냥 돌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경류가 내달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하니까 거기서만 모든 보석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께 버려져 보니까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하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함께 죽었다 막잘 이해 못 한다 했는데 요즘처럼 함께 버려지고 함께 죽었다는 게 실감나는 데가 없어. 우리는 뭐 영서가 잘못해도 내 잘못으로 딱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지, 영서야. 내가 잘못해도 영서가 함께 잘못한 거라. 이게 함께 죽었다는 게 실감나요. 함께 버려지고. 요즘처럼 실감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한 덩어리를 보잖아요. 그룹으로 보니까. 아, 그래서 함께 버려지고 함께 죽었다는 말이구나. 예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함께 죽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요즘 보니까 있잖아요. 야, 내가 병 낫게 해주고 막 죽음의 사슬에 건너가는 것도 막 그래도 걔가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는 막 그렇게 고맙다 하다가도요. 지금 이렇게 막딱 쪼갈라지고 나니까요. 야, 얼굴 쌩하고 있잖아요. 막 겁나대. 언제 그렇게 감사했나 하는 게싹 사라지고 없어요. 야, 참, 이거 남도, 일반 세상 사람도 도와줘도 그래 안 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형편이 됐어요. 야, 그래. 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새롭고 놀라운 복음이 와서 그래요. 새롭고 놀라운 복음이 오니까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린 거다.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렸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원수가 됐대. 어제 하루 누가 약 타러 왔던데. 아이고, 아이고, 반갑다고 했는데, 막. 아,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그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라. 내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함께 죽은 사람이라. 누구하고 함께. 우리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흔적을 기록한 이 예수의 제자들. 또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인지했던 이 대속의 죽음을 갖다가 바울은 또 이걸 구속의 죽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죽음으로, 구속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인식하고 해석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김천 목사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점으로 있지만 이 점은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쭉 연결되어져서 선이 되고 거기에 내가 오늘 점을 하나 찍는다는 거죠. 내가 전혀 자고할 게 없다는 거다. 내가 오늘 찍은 이 점이 또 수많은 점들과 연결되어져서 어느 날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또 이게 선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많은 내 앞에 있는 선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나를 연결해서 이어져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단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할 일을 내가 주어진 일을 조그맣게 하고 간다. 그러니 우리가 뭐 어떻게 자고할 수 있겠어? 자고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이 몸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때 첫 시간에 이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건축되는 비밀을
우리 오늘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고 왔어.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형제들과 함께 교회로 건축되어져 가는지, 이런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